자,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. 친한 형이 좋아하는 여자와 했습니다. 와, 씨, 이 새끼, 씨. 미쳤다, 씨. 안녕하세요, 신부님. 전 부천에 거주하는 26살 직장인입니다. 나도 부천 살아요. 두달 전쯤 친구 여친이 자기 친구를 불러서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. 그때 같이 놀던 28살 형이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 같이 밀어주기로 했는데 저는 그런 걸잘 못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생각 없이 놀았어요. 저는 그 애에게 관심도 없었고 그 형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.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그런데 술을 다 먹고 다 같이 집에 가려고 할때 저는 혼자 떨어져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애가 그 형이랑 있다가 저한테 오더니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을 잡는 겁니다. 깜짝 놀라서 손을 놨는데도 그 애가 손을 계속 잡는데 그 형이 저보고 손을 빨리 놓으라고 해서 굉장히 곤란했었어요. 그 형도 좀 웃기다. 지가 뭐라고. 그 형은 저에게 손을 빨리 넣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가라고 해서 뿌리치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. 와, 호스팅 고마워. 그 이후로 몇번 같이 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애는 그 형이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해서 같이 놀때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. 몇번 놀아주다 2주 전쯤에 운동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그 여자애였어요. 친구랑 친구 여친 3명이서 같이 있는데 오라고. 그래서 심심해서 같이